안녕하세요, 이렇트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알집 개봉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요놈입니다. 바로 보이네요. 알집이. 그럼 꺼내볼까요? 비닐지는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스트라이프 레드 럼프요. 쓰레구요. 네, 이뻐요. 얘네 정말 진짜 이뻐요. 환희보다 이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화이트니보다 이쁜 쓰레. 이놈은 알집을 뒷다리로 잡고 있네요. 쭝. Sorry. 미안해요. 알집 느낌 좋습니다. 알집 느낌이 딱딱 스파이더링 아니다. 림프 정도 될래나? 알은 아니고요. 지금 움직이는 게 애들 잘 알집 잘 만들었죠? 잘 만들고 관리 잘하고 있었네요. 아주 뽕뽕하게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림프 한번 아래서 탈피해서 알집이 좀 부풀었어요. 아래에서 탈피한 상태. 그러면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대형종 애들, 중대형종이죠? 네, 중대형종 애들은 알집 애들 사이즈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이만큼 알이 알집이 작은 사이즈여도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되겠죠? 네, 이 정도 돼도 안에 알들을 1000개에서 2000개까지 무지막지하게 알을 넣어놔요. 그래서 당연히 알이 이 안에 1000개 이상 있으려고 그러면 수량이 많은 만큼 알의 크기는 매우 작겠죠? 오! 정말 질기게 만들어놨네. 역시. 림프예요, 림프. 림프 단계고. 보이나요? 저 조그만 림프들이 그냥 잔뜩이네. 꺾기랑.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제가 찌금밖에 안 뜨는 건 아시죠? 이거 막을 거예요, 다시. 다시 막아서 인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져가지고, 지금 얘네들을 어쩔 수 없이 인큐베이터로 옮겨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큐베이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산더미처럼 쌓였네요. 알집에서 부었더니 이만큼이나 나왔어요. 와우, 장난 아니죠? 거의 99% 클린하게 나왔고 애들. 와, 꽃게랑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셨나요 여러분들? 네, 신기하죠? 타란툴라들이 종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알을 낳는 애들이 있어요. 중대형종 애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